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색소폰에서 말하는 중요한 기본기라는 겁니다. 색소폰에서 말하는 중요한 기본기가 뭘까요? 다 기본기, 뭐, 기본, 뭐, 다 알지 않나? 뭐, 기본 내가, 뭐,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데, 색소폰에서 말하는 중요한 기본기. 왜이 강의를 갖고 왔냐면, 기본기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본기가 안돼 있어요. 어디 뭐, 대회를 나가든지,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막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야, 너 진짜 기본 참잘 배우셨네요. 기본기가 아주 튼튼합니다. 라고 하는 그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잡혀져 있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기본기가 잘안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앙부시어가 정확하게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앙부시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앙부시어는 입이 편해야 되고요. 입이 아프면 안 되고요. 그쵸? 아무리 초보고 아무리 초짜라도 입이 아파서 되지 않습니다. 단 지쳐야죠. 입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치는 경우는 말이 돼도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아프면 절대 안 되고는 입의 앙부시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내는 원리를 확실히 알아서 언제 어느 때나 1옥타브 저음, 2옥타브 고음 전혀 문제없게 소리를 낼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3옥타브 파 샵까지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너무나 쉽게 낼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텅깅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텅깅이라는 것들이 잘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 반음 스케일,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빼고, 반음 스케일이 튼튼하게 잡혀 있는 정도. 요 정도까지를 기본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딱첫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기본적인 걸잘 배웠구나. 아, 이 사람들이 완전, 진짜 헛배웠구나. 아, 내가 이거 완전 잘못 배웠구나. 이런 것들은 첫 소리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연습을 했던 것 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아직 기본기에 튼실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을 합니다. 아, 선생님,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 누가 오래 걸린다고 하나요? 텅깅 연습이요. 텅깅 연습 꾸준하게 매일매일 연습하고요. 스케일 연습, 반음 스케일 처음에는 어렵죠.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요. 소리가 나는 원리 계속 롱톤 연습하고 그 롱톤을 그냥 연습한다 해서 롱톤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롱톤 연습이 되고 있는가? 그 연습으로 잘 되어 있을 때 롱톤이 가져다 주는 나의 실력은 무궁무진하게 엄청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과연 갖춰져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본기가 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내가 프로페셔널하고 내가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큰 산맥을 넘는 그런 힘듦보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버릴 수 있는 완전 무슨 뭐라 해야 될까? 지름길과 같은 와, 이렇게 가니까 빠르네, 저렇게 가니까 빠르네. 그런 지름길밖에 안 보일 거예요. 실력 향상이 되는데.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본기를 놓치고 있다면 꼭이 기본기를 연습을 하시고, 튼튼하게 잡고, 내가 기존에 해왔던 연습들을 같이 겸해서 연습하시면, 지금보다 나은 실력 향상 되실 것을
장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